안녕하십니까, 크리스튜입니다. 오늘은요 고1이어 두산김의 12회 그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할게요. The first one. 그쵸? 당연히 어떻습니까? 최상급 나왔으니까, first 나왔으니까 정과서 더 나왔고요. 그 첫 번째 것이 was for my mom's friends. 그쵸? 우리 엄마의 친구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당합니다. She had just lost. 자, 여기 가면 어떻습니까? had plus lost, pp 나왔죠? 과거 완료입니다. 그쵸? 대과거 시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어때요? She had just lost her husband. 그녀의 남편을 잊어버렸어요. 그쵸? 즉,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뭐 사별했다, 죽었다라는 얘기겠죠.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and 근데 한 가지 더, 선생님 여기는 왜 그럼 대과거 시제가 나옵니까?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간단히 시제 그래프를 잠깐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현재고요. 지금 어때요? 이 윗문장에서 보면 첫 번째 선행이 우리 어머니 친구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 시제로 과거가 되잖아요. 그쵸?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무언가 선행을 했어요. 그죠? 이 과거 시점에서 선행을 했는데 그럼 시간적 상황에서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그녀가 그녀의 남편을 잊어버린 거 당연히 얘보다 더 이른 시점, 요 시점이 대과거 시제가 돼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됐으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한 거겠죠. 이 과거 시제. 괜찮으십니까? 자, 그래서 다음 갑니다. And 그리고 become 되었습니다. 뭐가 됐어요? A single mom. 괜찮으세요? Single mom이 됐어요. 그렇죠? Single mom. 자, 다음 갈게요. While she was at work. 뭐 동안에 이런 뜻이겠죠. 얘는 접속사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 동사 있는 거죠. So while she was at work. 전치 다 주의하시고요. 그녀가 어떻습니까? 직장에 나가 있을 때 her children. 그녀의 아이들은 had to 동사원형은 무슨 뜻입니까? 동사원형 했어야만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어디에? home, 집에 머물러야만 했어요. 뭐에서? by themselves, 그들 스스로에 의해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또 조금만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면 될 것 같네요. I offered, 그쵸? 나는 제공했습니다. 그쵸? 뭘 제공했어요? To look after. Look after는 얘가 set로 뭡니까? 보살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제공했어요. 뭘 제공했어요? JS에 제공했어요. 뭘? To look after. 돌봐주는 것을 제공했습니다. JS입니다. 누굴? Her children. 그녀의 아이들이요. 뭐뭐 후에? After school. 학교 후에, 방과 후에 이런 뜻이겠죠. 그쵸? 근데 몇 번? A couple of times. Couple of times 하면 뭡니까? 뭐 몇 번 정도. 그쵸? 두세 번, 몇 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 couple of times. 몇 번 정도? 일주일에 몇 번? A week. 그죠? 일주일에 몇 번 정도? A couple of times. 학교 방과 후에 그녀의 아이들을 도와주기로, 그죠? 제의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My second. 나의 두 번째 good deed. 그죠? 나의 second good deed. 선행입니다. 좋은 선행은 was. 뭐였어요? For a neighbor. neighbor는 뭡니까? 명사죠. 이웃이에요. 이웃을 위한 거였어요. 그렇죠? 이웃이 나 어떤 이웃, 이 이웃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랑 동격이 되는 거겠죠. 동격의 건마니까. 근데 이웃이 나 어떤 이웃, an elderly woman, elderly, 나이 든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나이 든, 나이를 드신, 나이가 드신 woman, 여성분이에요. 근데 그 여성이 누구냐? 얘는 관계대명사죠. Who lives alone, 그죠? 앞에 주어가 빠져 있는 관계대명사 형태죠. 그래서 lives alone, 혼자 사는 여성, 이렇게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겠죠. 자, 그럼 또 여러분 보시기 편하시게 또 살짝만 좀 내려드릴게요.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갑니다. She used to lend me books. 자, used to 동사원형 하면 뭐예요? 동사원형 하곤 했다죠. 그래서 그녀는 빌려주곤 했습니다. 뭘? 나에게. 그죠? 자, 여기 보면 또 중요해요. 자, 보세요. used to 다음에 used to 동사원형 나는데 얘가 어때요? 얘가 지금 사형식 동사로 동사, 동사고요. me가 나에게, 이 books가 책을 해서 감목, 직목이 되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she used to lend. 그녀는 빌려주곤 했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뭘? 책들을, 요런 해석이 되는 거죠. 사형식 문장입니다. 자, 다음 갈게요. but, 하지만, she said. 그녀는 말했습니다. 뭘? 이렇게 that 이하절을요. that 이하절 갈게요. she could not read books. 그죠? 그녀가 뭐예요? 책을 읽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는 왜 could에요? can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 주절의 동사 이 said가 과거잖아요. 그쵸? 이 said가 과거니까 이 could 종속절의 동사는 과거나 과거완료가 돼야 된다. 라는 약속이 있었죠. 괜찮으세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갈게요. Because, 왜냐하면 이런 시죠. 왜냐하면 얘는 접속사입니다. Conjunction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her eyesight, 그녀의 시력이란 뜻입니다. 명사로 그녀의 시력이 was failing.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나빠지고 있는 중이었다. 그죠? 뭐 안 좋아지고 있는 중이었다. 이 정도의 의미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이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로 되었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좀 영어적인 표현이잖아요. 우리나라 말하고 좀 틀리니까. 자, 이 형태의 her eyesight was failing 꼭 알아두세요. 시험 나옵니다. So 그래서 I went to her. 나는 누구한테 갔어요? 그녀한테 갔어요. 그럼 이 그녀가 누구야? 그녀 그 할머니지. 옆집 사는. 옆집 사는. 근처에 사는. 이웃에 사는 그 나이 드신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집으로 갔어요. 언제? Last. 지난이란 뜻이죠. 지난. 형용사로. 지난 토요일날. 그리고 뭐 했어요? Read to her. 여긴 read, read에요. 당연히 이 1번 동사와 여기 2번 동사가 병렬이 되기 병렬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과거 시제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과거잖아요. went 과거. 얘도 과거요. 그래서 읽어드렸어요. 누구에게? to her. 그녀에게 읽어드렸어요. 이 for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몇 시간 동안? an hour. 한 시간 동안 읽어드렸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자, 다음 갑니다.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I promised her. 나는 동사죠. promised her. 나는 그녀에게 약속했습니다. 뭘? 이 밑에 내용을요. I would come. 그렇죠? 여기도 원래는 will이에요. 원래는 will인데 나는 올 것이야 라는 뜻인데 어떻습니까? 여기 주절의 동사가 과거니까 이 종속절의 동사도 과거나 과거완료 돼야 되는 거죠. 시제일치예요. 그래서 I would come. 내가 올 것이라고. 어떻게? Every Saturday. Every Saturday. 매 토요일마다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I'm still looking for. 자, 여기 비동사 플러스 ing니까. 그렇죠? 비동사 플러스 ing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근데 look for가 be look for가 be look for가 아니라 그냥 look for죠. look for가 찾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선생님 be looking for는 뭐예요? 찾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나는 I'm still 여전히 찾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입니다. 뭘? someone 누군가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근데 뭐를 위해서? for my third good deed 나의 그 세 번째 third 서수점 세 번째 선행을 위해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자, 다음 갑니다. But 하지만 I was surprised 감정형용사죠. 나는 어때요? surprised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뭐에서? to see 봐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얘는 감정형용사라고 그랬으니까 이 to 부정사는 그럼 무슨 용법?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되는 겁니다. 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되는지 아직도 투부정사 용법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 투부정사 강의 보셔야겠죠. 그래서 나는 봐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뒤에 내용 갑니다. How happy my small acts of kindness made those I helped. 자, 이 문장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간접 문문 형태인데 좀 독특해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자, 이렇게 간접 문문인데 이렇게 how 같은 애를 의문 부사라고 얘기합니다. 얘 의문부사라고 하냐면 얘는 이렇게 어때요? 형용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의문부사라고 해요. 그래서 얘들은 세트니까 내비두시고 뒤에 갑니다. My small acts 나의 작은 행동들입니다. 뭐에? 친절함. 그렇죠? 친절함에 나의 작은 행동들 얘네가 지금 주어로 쓰였고요. 그리고 이 made가 동사로 쓰였고요.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얘가 뭐예요? 목적으로 쓰인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걸 좀 간략하게 해석을 하면 나는 알아서 놀랐다. 그쵸? 놀람을 느꼈다. 봐서 놀람을 느꼈다. 그쵸? 나의 작은 그 친절의 행동들이 괜찮으세요? Those, 그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었는지를 이런 표현이에요. 이 문제 시험, 이 문제 시험 나오겠죠? 그럼 선생님, 여기 이 뒤에 I helped. 이 절은 또 뭐예요? 그쵸? 이 절은요, 요 앞에 있는 those를 꾸며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다시 갈게요. 나의 친절함의 작은 행동들이 그쵸? 얼마나 그 사람들을 그 those를요 those를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라는 뜻이고 이 those가 어떤 사람이요? I helped 내가 도왔던 그쵸? 내가 도왔던 그 사람들을 그쵸?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었는지를 보고 정말 놀람을 느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이 문장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아,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갑니다. They wanted to give. 그죠? 그들은 they wanted to give. 주기를 원했어요. 뭘 줘요? Something. 무언가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죠? Back to me. Something back to me.
주의하셔야죠. 나에게 되돌려주기를 원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좋은 문장이죠. 자, when I explained to them, 내가 그들에게 어때 explain to them, 설명했을 때 뭐뭐에 관해서 about the pay it forward movement, 그죠? Pay forward movement. 우선 선행을 해라, 그죠? 선행을 먼저 해라. 뭐 선행으로 되갚아라라는 얘가 지금 운동이죠. 이 운동에 관하여 설명했을 때 they promised. 그들은 promised 뭐예요? 약속했습니다. 뭐 하길 to pay my favor forward. 그죠? 그럼 뭐예요? 지불하기를 약속했어요. 근데 뭘 지불해? My favor. 나의 호의인 거죠. 명사로. 내 호의를 지불합니다. 얼로 forward. 앞으로. 그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여긴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앞으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그죠? 전달한다는 얘기겠죠. 괜찮으십니까? 예, 그럼 조금만 또 내려가 볼게요. 요 정도로 가보겠습니다. Junha's story. 준하의 이야기입니다. My daddy's scholarship. 우리 아버지의 scholarship 뭡니까? scholarship은 얘는 명사로 장학금이란 뜻이요. 우리 아버지의 장학금이란 뜻이네요. Yesterday, 어제 my dad received a letter. 우리 아버지가 received 받았습니다. 뭘요? A letter. 편지를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From a student. 한 학생. 한 명의 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대요. 괜찮으세요? 예, 여러분 혹시라도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저희 사이트나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추가 강의 준비해 드릴 테고요. 그럼 또 다음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